오늘 지금 오늘만 세 통째입니다. 세 통째. 오늘만 세 통째입니다. 한봉입니다. 한봉. 어디서 날라온 게 아니고 또 분봉 난 것 같아요. 아, 어쩌냐게 2시부터 제가 벌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. 집 천장, 안방 천장에. 에, 벌솔 때문에 언체 뭐 보통 시끄러운 게 아니고 뭔 일 났나 싶을 정도로 심하더라고요. 일단은 여기는 안착이 됐어요. 여기는 안착이 됐습니다. 여기서 다시 나간 것은 아닌 것 같고요. 그렇습니다. 여기는 소문을 두 개만 열어주겠습니다. 죽은 벌들 봐보십시오. 도망가서 다시 하더라도 배추망에다가 담아서 입구에다가 털어주는 걸로 그냥 하겠습니다. 벌들이 많이 죽으니까요. 아까 오전에 여기는 안착된 것 같아요. 여기도 여기도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? 배추망을 안에 통째 넣어버리니까. 여기도 소문을 두 개만. 이 정도만 해주겠습니다. 여기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. 아까 분봉 나오는 도중에 털어 넣어줬는데, 여기는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. 여기는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. 그리고 지금 저기에만 지금 네 번째 붙었거든요. 네 번째 붙었으니까 이제 아예 장비 연기 뭐 빗자루 어디 있어? 빗자루 다 가지고 다녀요. 장갑도 끼고 저거를 네 통째입니다. 네 통째. 뭔 일인가 모르겠습니다. 뭔 일인가. 장갑 끼고. 아, 차에 가요. 차에가 뭐 창고 같이 이렇게 뭐 벌 용품만 이빨 해갖고 다녀요. 이렇게 해서 또 분봉 날 줄 모르고 카메라 거치대도 안 가져왔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놓고요. 그냥 양파망에다가 담아서 이렇게 보이면 더 잘 보이나요? 예. 이렇게 놓겠습니다. 양파망에다 담아, 배추망에다 담아가지고. 아빠가 노는 게 아니다. 써니야. 요것을요. 효과적으로. 이게 지금 네 통째입니다. 네 통째. 네 통째고요. 빗자루로. 아, 4분의 1은, 밑으로,
이렇게 해서 두 덩어리가 바닥에 떨어졌어요. 또 엉겨 붙어 있습니다. 바닥에 두 덩어리가 떨어져 있고, 이쪽에 한 덩어리, 이쪽에 한 덩어리 떨어져 있고. 연기를 피워볼까요? 여왕이 안 잡혔을까요? 여왕이 안 잡혔으면 다시 붙겠죠? 여기만 벌써 세 번째 붙었습니다. 그리고 여기 하나 한번 붙고요. 아, 나도 맵다. 세 번째 털 때는 연기를 안 피우고 있더니, 아, 옷에 아주 붙어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. 아, 일단 들어가라, 들어가. 일단은. 일단은 절반 이상은 잡은 것 같아요. 그럼 조금씩 들어갑니다. 바로 틀어져 보니까 좋네요. 여왕이 네 통 다 여왕이 있어야 되는데, 여왕 없으면은 안 되는데요. 아, 들어가. 들어가. 한복 한 통이 얼마나요? 오늘만 세 통 잡았는데, 일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아, 쏘이네요, 막. 막 쏘이네요, 막. 그냥 털어볼랍니다. 여왕 없으면 날아갈 것이고. 아, 날아갔는데요. 날아가봐야 다시 여기, 저기에 붙겠죠? 저기에 붙습니다. 그럼 또 잡으러 가죠. 또 잡으러 가겠습니다. 아, 여왕을 제가 못 잡았었는 것 같습니다. 아, 3분의 2가 다시 다 붙어 없어요. 네. 그러면은, 아, 밑에도 있고, 조금 이따가 작업하랍니다. 밑에도 한 무더기 있고. 아, 한꺼번에 뭉쳐 있어야가 그래도 최소한 빨리 잡아내죠. 여기는 들어갔네요. 아까 저기가 여왕이 저기에 떨어졌었는 것 같습니다. 일단은
여기에 여왕이 떨어졌습니다. 없어요. 일벌들이 많은 것이. 그렇다고 하면은, 다시 재도전하겠습니다. 재도전을 다시 하겠습니다. 어떻게 해야 카메라가 잘 보일까요? 보이시나요? 네. 여기 있는데 여기에 붙어 있습니다. 일단은 이렇게 놓고요. 양파망을 페트망을 다시 가져오겠습니다. 다시 나가고 하는데 제가 고생하는 건 아니겠죠? 볼 상태로는 그런 것 같지 않아요. 볼 상태로 봐서는 그런 것 같지 않는데, 안에 털어놓고 이번에는 기분에 여왕이 아직도 많네. 아직도 많아요. 이렇게 많이 잡았는데요. 이렇게 많이 잡았는데도 아직도 많아요. 여왕이 안 보여서요. 또 해야죠. 또 배추망 또 가지고 갑니다. 여러분들한테 카메라 거치대 분봉할 줄 알았으면 거치대를 가져와갖고 보여드려야 되는데, 예, 죄송합니다. 하여튼 세 번째 털겠습니다. 이렇게 놓고, 멍태기로 잘 떨어졌습니다. 많이 잡은 것 같아요. 무슨 물고기 잡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. 제가 여기다가 해서 이렇게 들어가라고 해주겠습니다. 집으로 들어가라. 집으로 이제 너 집이야 너 집. 들어갑니다. 네, 입구로 이렇게 들어갑니다. 여러 이와 오늘 또
아까 점심 먹으려다가 두유 하나 먹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. 두유 하나 먹고. 여 양봉장에 갔다가 한봉장에 여 집에 왔다가 집에 라면만 먹으러 오면은 일이 되보네요. 계속 분봉 나가지고. 저기는 저기서 나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.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? 여기는 화분떡도 주고요. 화분떡도 주고 볼이 붙어 있는 게 여기서 그 많은 양이 나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. 어디 봐볼까요? 여기서 나갔는가? 아까 붙어 있는 거 양이 보니까. 아, 여기서 나갔구만요, 여기서. 여기서 나간 것 같습니다. 아, 여기서 가서 다시 저기에 붙어본 것 같아요. 그러면은, 저놈을 잘 잡아서, 아, 여기서 여왕이 날아가 버리니까, 저기 다시 붙어버렸구만요. 어쨌든 간에, 들어갑니다. 예, 성공했습니다. 성공한 것 같습니다. 예, 나머지 벌들도, 안에, 그 서초강 안에 가득 차 있었거든요, 아까. 가득 차 있어서 설마 했는데 저기에서 나갔구만요. 이번에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. 예. 그들 스스로 들어가고 있어요. 뭐, 저 볼통을 이리 옮겨가지고 서초강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, 아, 토종벌이라도 신형 토종 사각볼통이라요. 뭐 분봉시키거나 뭐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. 성공한 것 같습니다. 우리 양봉 분봉한 것 집에 들어가는 거하고 거의 흡사합니다. 날아가지 않고 아까는 날아갔는데 첫 번째 배추망은 날아갔는데 여왕이 아마 같이 들어간 것 같아요.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. 예.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. 예.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. 날아가지 않고 볼통 안으로 잘 들어가고 있어요. 여기가 마을회관이거든요. 마을회관 밑에여가지고 여기는 그 돼지 감자. 여기다. 됐습니다. 일단은 간단하게 라면 한 그릇 끓여 먹고, 나가서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지금 4시가 다 됐는데, 한봉 연암 두 번 잡고, 3번 잡고, 또, 양봉장, 또 일이 있어서 거기 몇 번 뛰어다니고, 하다 보니까요, 4시인데 아직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. 두유 하나 깎아먹고, 일단은 잘 들어갑니다. 잘 들어가니까요, 성공했을 것으로 판단하고,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